안녕하세요. 수산물 사랑꾼 수산맨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옹진군에 속해 있는 영흥도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곳 영흥도는 경기 화성시 대부도에서 선재대교와 영흥대교로 거치면은 차로 갈 수 있는 서쪽 맨 끝에 있는 섬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수도권에서 제부도, 대부도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경치가 깨끗하고 낚시꾼, 특히 가을에는 쭈꾸미 낚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위판장과 함께 자, 저 빨간 체크된 곳에 이제 수산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12월 1일 날 수산시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뉴스 보고 가겠습니다. 17일 오전 3시 49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의 영흥수협 수산물 직판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설 건축물 일부가 소실되고 냉장고와 수족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8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예전 시장 건물이 이제 전소가 돼서 이제 임시 가판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에 그 가판장까지 또 화재가 나버렸다는 뉴스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새롭게 임시 영업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제 임시 가판장에서 이제 세 불로 이제 나눠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이제 모습이고요. 자, 저도 이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화재가 났던 수산물 직판장 이제 부지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주차장은 굉장히 넓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블록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저요? 내년에. 내년에요? 네. 아, 참소하네요. 지금 여기서 먹고 가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지금 얼마씩이에요, 이게? 가지고 가시는 거는 키로에 25,000원이요. 먹고 가는 거. 3만 원씩. 전원은 지금 어떻게 해요? 전원은 지금 5,000원이요. 먹고 가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다 빠지셨구나. 자,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조개 나와 있어요. 와, 여기 다 이쪽으로 빠지셨구나. 화재가 나서 이거 왔어요. 저 화재 언제 난 거예요? 작년 12월 1일 날 새벽에. 아... 한가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얼마씩이에요? 4만원, 5만원, 6만원 포장 가격. 포장 가격이요? 여기가 드시면 5만원, 6만원, 7만원.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 어. 여기다 양은 더 드려요. 전화가 사이즈가 좀 작으네요. 엄청 큰 거예요. 아, 큰 거예요? 네. 한 어저께 거는 요만했는데 오늘은 많이 컸네요. 오늘 많이 컸어요? 바로 사이에. 꽃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꽃게는 이렇게 해요. 막 이래. 이렇게요? 네. 이렇게 키로에 35,000원이요. 키로에 35,000원이요? 아, 먹고 가는 거예요? 네. 가져가시면 25,000원.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제 상인분들께서 조를 이뤄 이제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테이블에서 드실 수도 있고요. 이제 포장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근데 이제 포장 가격과 드시는 가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기본 상차림이 어떤가 살짝 이제 옆에서 봤는데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아예 테이블이다 보니까 이제 먹거리 장터 같은 느낌이랄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사장님, 지금 오늘 오징어 얼마씩 해요? 25,000원이에요. 한 마리에요? 네. 아, 여기서 먹고 가는 거 다 손질 가능해요? 포장도 마찬가지고. 포장도 마찬가지고. 신다리 세우는. 오후에 되면 오는 거예요. 아, 예. 전어도 그러고 오전에 식생할 때 드시는 게 있어요. 아이고, 저쪽에서 불이나서 그렇구나. 아. 앞에 거기 불렀어도 영웅이 다 먹었고 사장님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시 영업자 세 곳을 쭉 둘러봤습니다. 자, 한 블록당 10여 개 업체의 사장님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영업을 하고 계셨고요. 자, 이제 내년도에 새로운 상가가 완공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하루빨리 제자리 돌아가기를 이제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인분들 힘들 내시고요. 자, 오늘 이제 영흥도 수산시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영흥도의 주변에 이제 가볼 만한 곳 몇 곳을 이제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 선재도의 목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수간만차로 이제 물이 빠지면 모세의 기적처럼 이제 길이 쫙 열립니다. 이제 한 300m를 걸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은 이제 산책 코스로도 이제 좋고요. 가족 단위로 갯벌 체험으로 많이 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 목섬 바로 앞에는
또 이제 하와이를 연상케 하는 이국적 분위기의 뻘다방이라는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자연과 어우러지면 그 노을이 환상입니다. 엄청 멋진 곳이에요. 명소예요. 자, 기회 되시면 방문 드리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